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델들의 부품을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3개의 부품도 남아 있어서 이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립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품들은 다 쉬운 모델들이에요. 보시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개를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직선으로 들어가셔서 직사각형 첫 번째 위치 선택해 주시고 길이 28에 높이 2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원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파이가 8파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운데 선을 한번 그어주고 그 다음에 8파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을 똑같이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솔리드 작업으로 들어가셔서 새 모델 생성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높이가 마이너스 8, 그리고 다시 간격 띄우기로 해서 20 가운데 선을 그려 주시고 안쪽에 네모 높이가 13이니까 13 나누기 2를 해서 양쪽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선으로 들어가셔서 옆쪽에 선을 또 그려줍니다. 그리고 솔리드 작업으로 들어가셔서 모델 늘리기 클릭해주신 다음에 높이가 똑같이 8일 정도 되더라고요. 8 입력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까지 완성이 되었죠. 네, 근데 안쪽에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델 자르기로 입력해주시고 이렇게 뚫어주시면 됩니다. 색상 선택으로 도면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안쪽에 못딱이랑 색상 변경만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링 못깎기 못딱이량을 0.5 정도 입력해서 작업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색상 변경. 얘도 어두우니까 살짝 어둡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원통형에다가 가운데에 구멍만 뚫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본 솔리드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랑 비슷한 원통형이 있어요. 원통으로 들어가셔서 네, 반경 9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 4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 선택해 주시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 한번 뚫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평면창부터 옮겨야겠죠? 안쪽에 사용자 평면 지정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YZ 평면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평면창을 조금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선 외곽선 먼저 추출해 주시고, 또 스마트 2형으로 선을 올려줄게요. 이동으로 들어가셔서 스마트 2형 선 올려줬죠. 그 다음에 가운데 파이가 8파이 정도 되네요. 원 들어가셔서 직경 8 가운데 스냅 잡히게 되면은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 똑같이 정리할게요. 연속 자르기. 그리고 솔리드 작업으로 들어가셔서 모델 자르기. 그 다음에 깊이 마이너스 100 정도 입력해주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은 구멍이 뚫리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색상 선택으로 선택해주시고 도면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원형 여기 양쪽에 못깎기를 한번 해볼게요. 못깎기, 못깎기. 반경 0.5 해주시고, 선택, 선택,
오른쪽 마우스. 네. 다음에 안쪽에 못다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솔리드에 원통으로 할게요. 높이 157에 반경 5로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클릭.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 보시면은 살짝 둥글어요. 이 부분까지 완성시키도록 할게요. 9로 통해서 9가 한 반경 5로 해서 네, 이렇게 안쪽에 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따로따로 되니까, 모델링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해주신 다음에 병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 부분에 못다기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못가기, 못다기, 못다기량 1로 입력해주시고, 입력해주시면은, 네,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